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MMC 오큘러맥스 라인에서 나오는 이제 브루티커스 멤버 중에 하나인 블레스트오프라는 제품입니다. 이제 스타스크림이 만든 컴베티콘의 일원이고요.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른팔이 되는 친구고 우주 왕복선 같은 이제 알트 모드로 변신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로봇 모드도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동봉되어 있는 이런 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트 모드 시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수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지원 애니메이션 캐릭터다 보니까 조금 이런 루즈나 아니면 몸체 자체가 조금 심심한 경향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이런 외눈박이 같은 눈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 얼굴은 눈 아래 도색이 되어 있고 동봉되어 있는 얼굴은 이렇게 이마 쪽에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되게 깔끔해요. 그리고 심심할 정도로 깔끔한데 색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빠졌습니다. 이제 블랙 계열이랑 퍼플 계열, 그 다음에 브라운 계열들이 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합체 모드는 오른팔 그리고 이제 우주 왕복선까지 변형이 가능한 친구인데 뭐 거의 어디 변형 기믹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매끈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리플 체인지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있기는 있어요. 뭐 가동성이라던가. 근데 그런 트리플 체인지에 비해서 진짜 가동성도 많이 확보를 해준 제품이고, 일단 이 제품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로운 편이고요. 여기 어깨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 여기 끝에는 이런 식으로 끝까지 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도 이렇게 이중으로 접히기 때문에 거의 다 접힌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지가동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뭐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끝에 손가락은 이제 가동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개별로만 다 가동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볼관절 조그맣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목은 이런 식으로 360도 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변형 기믹 때문에 여기 팔뚝 있는 쪽에서도 이렇게 살짝 꺾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와, 이렇게 트리플 체인지까지 되는데 허리를 숙이는 그런 기믹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얘네 설계가 미쳤어요. 이제 뭐 무게감 같은 경우에는 뭐 펜즈토이즈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가볍긴 한데 플라스틱 질도 괜찮고, 진짜 설계 자체가 거의 펜즈토이즈에 맞먹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런 마감 같은 거는 조금 펜즈토이즈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기는 해요. 뭐 앞으로 나아지겠지만. 그리고 특이하게 왕복선으로 변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스커트가 한 부품으로 이어져 있고, 여기 앞에도 이렇게 올려주면은 앞으로 요 정도 발을 뻗어줄 수 있고요. 이렇게 뒤로도 살짝 발을 뻗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관절 이용해서 이렇게 옆으로 쭉 뻗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바인 모드 때 무릎 있는 관절을 팔처럼 이용하기 때문에 앞에서도 이렇게 앞차기 살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도 무릎은 요 정도 꺾이고요. 아무래도 날개 때문에 이렇게 조금 다리통은 두꺼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뒤로밖에 가동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여기 관절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고 이러는 관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뻗었을 때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좀 접지력이 안 좋은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발가락 관절은 아무래도 변신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MMC 이제 온슬롯 제품이고요. 이제 저 온슬롯 제품이 몸통이 되고 왼쪽에 있는 블레스트오프라는 제품이 이제 오른팔이 돼서 합체가 되는 거예요. 이 MMC 브루티커스 제품이 이제 왼발 브롤이라는 제품이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조만간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금방 합체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게는 약 280g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약 21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MMC 제품이 제가 브루티커스로 처음 시작했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이제 우주 왕복선 모드로 진행을 할 건데 팔 여기 옆에 이렇게 끝까지 뻗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팔꿈치는 여기 대각선 있는 부분이 밑으로 내려오게끔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팔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뒤로 살짝 똑 하고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뺀 다음에 엄지손가락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앞에 이 왕복선 꼬리 부분이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이 걸려있는 거 살짝 풀어주고 팔을 한 바퀴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돌려서 이렇게 안착시켜 주고요.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줘서 딸칵 소리나게 고정시켜 주고 팔은 이렇게 관절 이용해서 여기 끝까지 붙여서 올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주 왕복선 앞쪽 모양이 완성이 되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엄지손가락 넣어주고 이렇게 팔 쭉 뻗어주고 여기 대각선 있는 부분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팔 살짝 돌려주고요. 여기 앞에 살짝 빼주고 여기 걸려있는 거 살짝 빼주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면 돼요. 그리고 다시 모양 맞춰서 돌려주고요. 그리고 안으로 넣어주고 딸칵. 그리고 여기는 어깨에 딱 달라붙을 수 있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요 부분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품 살짝 조인트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살짝 빼주면 잘 빠지고 이렇게 안쪽에 있는 부품도 이런 식으로 펴주고요. 이렇게 펴준 다음에 이제 얼굴을 뒤로 돌릴 거예요. 이 가슴 부품을 끝까지 여기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조심하면서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뽑으면서 여기 부품 살짝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한 바퀴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안에서 이런 식으로 닫아 줄 거고요. 이렇게 끝까지 닫히게 해준 다음에 여기 내려주고요. 우주선 앞쪽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여기 이런 모양으로 이따가 닫을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앞쪽은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가슴 쪽 부품을.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돌려서 이제 앞에 부품이랑 결합될 수 있게끔 준비를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랜딩 기어 먼저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조인트 맞게끔 잘 껴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다 조인트 맞게끔 잘 보면서 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앞에 있는 부품이랑 조인트 맞게끔 다 결합시켜주고 뭐 이렇게 결합 안 돼 있는 부분은 다시 꾹 눌러서 결합 잘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뒤에 닫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쪽 부분 다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던 스커트 안쪽의 부품을 이렇게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다리 부품을 이제 만질 건데 여기 조인트 껴져 있거든요. 여기 조인트 먼저 이렇게 뽑아서 올려주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올려주고 한 바퀴 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조인트 하나 껴져 있는 거 빼주면서 위로 가지고 올라와 줍니다. 그 다음에 날개 펴주고 여기 힌지 이용해서 안쪽으로 꾹 눌러서 여기 조인트 맞게끔 고정시켜 주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빼면서 뒤로 당기면서 조인트 맞게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고 올라와서 쭉 펴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 딸칵하고 맞게끔 해줄게요. 딸칵하고 고정되게 그 다음에 여기 안쪽 부품 열어서 이 부분을 빼줄 거예요. 여기도 부스터인데 여기가 처음에 조금 빡빡하거든요. 이렇게 쭉 빼주면서 보라색 부품도 이렇게 쭉 가지고 나와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닫으면서 고정시켜 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 부품만 내려서 부스터 쭉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날개 펴주고요. 이 부품을 이제 뺄 건데 그냥은 안 빠져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이렇게 열어주고요. 여기 다리 쪽에 조인트 하나 걸려있는 거 또 빼면서 이렇게 살짝 기역자로 만들어줘야 이 부품을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빼주고 바퀴 랜딩 기어 쪽 내려주고 그리고 다시 여기 조인트 딸칵 하고 껴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부품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랜딩 기어 이렇게 펴주고 다시 부품 딸칵 하고 껴준 다음에 이렇게 다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있던 스커트 다시 닫아주면서 가운데 조인트 맞게끔 해준 다음에 여기 앞에 고정시켜 줄게요. 여기도 동일하게 조인트 딸칵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고관절을 그 MMC 볼텍스 마냥 가운데로 모아주면서 여기 조인트들을 다 낄 거예요. 가운데 보이는 조인트들을 다 맞게끔 이런 식으로 다 껴준 다음에
이 부품은 이렇게 딸칵 여기 조인트 밖에 방향 보고 딱 하고 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안 들어갈 때는 너무 억지로 힘으로 넣지 말고요. 방향만 잘 맞춰주면 조금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편이니까 이렇게 해준 다음에 동봉되어 있던 이 총을 앞에 이렇게 접어주고 뒤에는 이렇게 닫아주고 이게 안쪽에 보면은 동그란 조인트 가운데 홈파인 조인트 있어요. 이 안쪽에 그 방향에 맞게끔 이 총을 넣어주면 됩니다. 야,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줬어요. 저 빈 공간을 솔직히 그냥 냅둘 수도 있는데 요런 식으로 총이 안착되게끔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려주면서 이 앞에 홈파인 곳에 딸칵 하고 고정되게끔 잘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날개 안쪽에 보면은 이 부품을 또 뺄 수 있거든요. 야, 이 빈 공간으로 놔두지 않고 요거까지 신경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고정시켜서 아무래도 조금 빈 공간은 보여도 그나마 조금 막아질 수 있게끔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 날개 있던 거 이렇게 위로 돌려서 여기 앞에 있는 조인트 껴주면서 이거 뒤에 홈파인 곳에 잘 맞게끔 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앞으로 가져오면서 여기 앞에 있는 조인트 먼저 껴주고 여기 홈파인 곳 딱 이렇게 껴주면은 여기까지 해주시면 MMC 오큘럼엑스 블래스트 오프 제품의 우주 왕복선 모두가 완성이 됩니다. 야, 그 조금 했던 게 진짜 거의 로봇 모드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끔 진짜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랜딩 기어까지 내려주고 뭐 바퀴도 조금 잘 굴러가는 편이고요. 뭐 뒤에 부분 보셔도 거의 뭐 로봇 모드는 뭐 찾아볼 수 없게끔 잘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루즈 하나 안 당기려고 그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공간에 총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줬고요.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뭐 볼텍스 때도 느꼈지만 진짜 팔이 되는 그 제품들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습니다. 저 우주 왕복선 되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써준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깔끔하게 이 우주 왕복선 모드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오른팔이 되는 그런 모드 변신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통 그런 트리플 체인저 같은 경우에는 막 하기 전부터 골머리가 아픈데 이 제품이 그런 거 없이 진짜 깔끔하게 잘 내줬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바퀴 접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바퀴 랜딩 기어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날개에 고정되어 있는 거 다시 살짝 빼면서 여기 조인트 걸려 있는 것도 이렇게 살짝 빼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돌려서 여기 조인트 맞게끔 또 껴줄 거고요. 여기도 살짝 빼서 여기 옆에도 빼고 돌려서 여기 조인트 있는 곳에 딸칵 하고 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날개 가려줬던 부분 접고요.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부품을 올릴 건데 그냥 손가락 넣어서 빼기는 조금 힘드니까 여기 부품 먼저 이렇게 딸칵 빼준다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딸칵 떼준 다음에 여기 부품을 이렇게 올려줄게요. 위로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렇게 빼준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던 요 총 이렇게 빼주시고요. 가운데 있는 조인트들 이렇게 다 빼줄게요.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 앞에 스커트 있는 부분도 조인트 떼고 옆으로 살짝 이렇게 벌려놔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안쪽에 이렇게 팔이 숨겨져 있어요. 손가락이 숨겨져 있는데 이 손가락을 이제 뺄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리 쪽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고요. 여기도 다리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올려서 이 부분 안쪽으로 끝까지 살짝 돌려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팔을 뺄 거예요. 이 부분 걸리는 부분 없이 이렇게 팔 살짝 돌려서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발가락이었던 부품 살짝 이렇게 힌지 풀어서 안쪽으로 넣어줄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시고 해서 이런 식으로 안착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맞게끔 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날개 있는 부분 이렇게 빼서 돌려서 여기 조인트 먼저 딸칵 하고 껴주신 다음에 여기 날개 접고요. 이렇게 여기 대각선 모양에 맞게끔 힌지 끝까지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팔 안쪽으로 수납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와, 진짜 신기해요 여기. 그리고 펴주면서 다시 고정시켜서 닫아줄 건데 닫아주기 전에 여기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조인트 딸칵
빼주고 이렇게 닫아주고 바퀴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반대로 접어서 이렇게 안착이 되게끔 해주신 다음에 다시 닫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내려주고 닫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 다시 내리면서 조인트 앞에 맞게끔 딸칵하고 껴주고 날개 이쪽으로 접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부품 먼저 올려서 요것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넣어주고 팔 바깥쪽으로 살짝 조인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이렇게 빼주면 돼요. 이렇게 빼주면서 여기 힌지 빼서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닫을 건데 날개 살짝 빼서 살짝 올려서 돌려준 다음에 접고 그리고 여기 위에 조인트 맞게끔 딸칵 하고 껴주면 되고요. 여기 대각선 방향에 맞게끔 해서 팔 안쪽으로 안착시켜 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열고 살짝 여기 다리 부품 뺀 다음에 여기 걸려있던 거 반대쪽으로 부품 넘겨주시고 안쪽으로 안착시키게 해준 다음에 다시 닫고 여기 부품 쭉 펴가지고 팔 밑에 막아주고요. 내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날개 접어주고 여기 부품은 돌려서 여기 앞에 조인트 맞게끔 딸칵 하고 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고관절 다시 모아서 그래서 가운데 조인트 맞게끔 팔까지 다 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꾹 껴주고요. 팔은 이제 이렇게 쭉 펴서 안쪽에 있는 엄지도 부품 꺼내서 이렇게 펴주고요. 아, 제가 볼텍스 때도 느꼈지만 진짜 설계가 어마어마합니다. 변형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인트 이런 데 다 껴주셨으면 여기 뒤에 있던 스커트 부분은 다시 결합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앞에 고정되게끔 해주신 다음에 여기 조인트 이제 결합될 수 있는 조인트 딸칵 소리 나게끔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날개 얇은 쪽이 뒤로 가게끔 이렇게 돌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관절 이용해서 살짝 접고요. 그 다음에 팔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여기 총 다시 이렇게 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뒤에 살짝 껴줄 수 있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MMC 오큘러맥스 브루티커스 멤버 중에 블레스트오프의 오른팔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야, 진짜 변신이 어렵지 않아요. 변신이 어렵지 않은데 팔이 됐어요. 이제 최근에 리뷰했던 캉토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램페이지가 조금 다시 팔이 되기까지 조금 어려웠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스무스하게 변신도 되고 그 변신이 쉬운 만큼보다도 더 멋있게 이렇게 암즈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야, 이 손가락은 뭐 다시 한번 놀랐고 와, 진짜 멋있습니다. MMC가 제가 다른 제품은 안 만져봐서 모르겠는데 진짜 이 브루티커스만큼은 조금 심심하긴 해요. 뭔가 뭐 도색 같은 느낌이 펄 도색이 아니라서 그런지 펜즈토이즈는 다 펄 도색 거의 들어가 있어서 고급져 보이는데 막 고급져 보이는 도색 느낌은 아닌데 진짜 왠지 다 합쳐놓으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제품이 다 나오고 나면은 합본으로 또 메탈릭 도색이 좀 나오지 않을까 괜히 그런 걱정도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정말 멋있습니다. 진짜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합체됐을 때는 진짜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합체 모드로 변신시킨 상태로 이제 브루티커스가 거의 완성이 되어 갑니다. 제가 이거를 낱개로 하고 몇 개 합체 안 시켜봤을 때는 솔직히 잘 몰랐는데 지금 이거 업그레이드 킷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돼요. 근데 업그레이드 킷이 워낙에 가격이 조금 나가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3, 4제품 하나값?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일단 멋있긴 멋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양팔이 다 달렸고 무게도 어느 정도 많이 나가고요. 이제 나머지 왼쪽 다리 브롤 제품만 나오면 이제 MMC 브루티커스가 완성이 돼요.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팔이 되고 제 6의 멤버 없이 이렇게 완전한 변신으로 합체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이 제품 하나하나 자체가 무게가 조금 나가서 그러는지 여기 팔라챗이 조금 약하네요.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사로 조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라챗이 조금 스무스하게 내려갑니다. 이쪽 볼테스 쪽은 그나마 괜찮네요. 조금 툭 치면은 내려올 정도고 이제 MMC 브루티커스 이제 브롤 하나 남았는데요. 이제 이번 제품 블레스트오프 제품이 저는 색감 자체에서 제일 마음에 들고 컴바인 모드가 됐을 때도 제일 깔끔하고 멋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놨으니까 브루티커스 자체는 완성을 시켜야겠죠.
아, 진짜 그래도 정말 멋있습니다. 우람해요. 키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나중에 한 번에 리뷰 찍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좀 머리가 아픈데, 아무튼 여기까지가 MMC 오큘러맥스 이제 블레스트 오프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